여기는 난국 사거리에서 신대문역에서 1km는 나올 것 같아요. 지상층 작은 원룸인데 유튜브 보고 세입자분이 연락이 왔습니다. 그래서 그분이 살고 계시는 집인데 지금 중도퇴실한 상황이에요. 중도퇴실한 상황이고 가격이 원래 조금 더 비싼 집인데 요분이 천에 29에 살고 있대요. 지상층이고 천에 29만원이고 관리비는 8만원에 전기만 따로입니다. 전기만 따로 천에 29에 지상층이 이 정도면 괜찮죠. 천에 30짜리 집 치고 보니까 괜찮습니다. 물론 역에서 10분은 조금 더 걸릴 거예요. 왜냐면 횡단보도 건널 게 없으면 10분이면 될 것 같은데 남부순환도로 건너야 돼서. 여기서 요렇게가 3m입니다. 여기서 이렇게도 3m입니다. 단 3m인데 여기 이 부분 이렇게 튀어나와 있고 저기 이 부분은 좀 튀어나와 있잖아요. 그러니까 3m에서 요 부분은 좀 또 빼야 될 것 같아요. 그래서 역에서 내가 15분까지 괜찮다, 넉넉히. 그런 분들에게는 추천드립니다. 15분까지 괜찮다. 10분은 제 걸음으로 신호가 바로 바뀌면 10분일 것 같아서, 남자 걸음으로. 그래서 15분 정도면 넉넉할 것 같아요. 침대는 충분히 들어갈 것 같고요. 그래서 역에서 1점은 1, 2km 정도 돼 보이기 때문에 이 정도 가격대가 가능한 것 같습니다. 역에서 더 10분 안쪽은 어려울 것 같아요. 그래서 가격대 비해서는 방이 아주 괜찮은 편입니다. 여기까지. 재생목록 누르시면 1000개 정도의 방 영상이 있습니다. 가격대별로 정리해놨으니까 시세에는 많은 도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.